자, 전압계를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전류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다시 리뷰를 해보면, 처음에 만든 우리가 계기는 눈금 있고 RM이 있는데 VM이 100mV고 IM이 50μA하고 RM은 2kΩ이었죠. 자, 이게 50μA밖에 측정 안 돼. 그러면 0에서부터 이거 10배 한번 캐 봅시다. 500μA 측정 가능한 전류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전압계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자, 이걸 IT라고 두고. 0에서 500까지 측정되어야 되니까, 측정 전류. 0일 때는 눈금이 0이죠. 이게 500마이크로암페어 때 최대가 되어야 되죠. 뭐 중간에 250마이크로암페어 때50% 중간. 자, 이 원래 이제 또 계기 전류 한번 봅시다. IM이 50마이크로암페어 때 최대, 25마이크로암페어 때 50%.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보면, 측정 전류를 10분의 1배 해가 계기에 공급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기존 계기. 이건 이제 외부 단자입니다. 여기 0에서부터 IT까지. 근데 여기는 0에서부터 IM까지. 여기 10분의 1배 해로. 즉, 이게 만약에 250마이크로암페어가 들어오면 10분의 1배에서 계기에는 25마이크로암페어, 25마이크로암페어 눈금은 50%. 그럼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Q. 과연 10분의 1배 회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답은 전류를 10분의 1배 하는 거죠. 아까는 전압을 10분의 1배 했고. 그건 뭐냐? 전류 분배 법칙입니다. 전류 분배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병렬일 때 일어나죠. 여기 이제 기존 계기, 외부 단자. 여기다가 이건 RM이고 병렬로 RP를 달아. 자, 여기 IT야. 여기 IM, 최로 갈 때. 그럼 이쪽이 얼마냐 하면 IP. 그럼 10분의 1배 했다는 거는 여기에 100% 오면 여기 90%는 빠지고 여기로 10%가 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데, RP 값을 얼마로 해주면 과연 왼쪽과 같이 될까? 결론은 RP는 N-1분의 RP, RM. 이제 굉장히 작은 거를 달아줘야 돼. 비슷한 흐름이에요. 여기서 N은 얼마냐 하면 IM분의 IT. IM은 뭐냐 그러면 원래 계기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류였고, IT는 측정 범위죠. 유도는 생략합니다. 만약에
뭐 간단히 생략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질문도 들어오고 하면 나중에 따로 동영상 만들게요. 결과적으로 0에서 500마이크로암페어. 그럼 이게 N이 10이라는 거죠. 그러면 병렬로 다뤄줄 RP는 N-1분의 RM, 즉 9분의 2K를 다뤄주면 돼요. 예를 들어 더 올려. 0에서 5000 마이크로, 5mA로 합시다. 말을. 그럼 N이 100이지. 그럼 RP는 99분의 2K를 달아주면 되는 거죠.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다양한 형태로 합시다. 0에서 50 마이크로암피아, 0에서 500 마이크로암피아, 0에서 5 미리암피아, 0에서 50 미리암피아. 뭐 이렇게 하려면 이제 전부 이제 병렬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하면, 자, 여기 RM이 있고 눈금이 있고 병렬이니까 전부 저항을 이렇게 병렬로, 다른 저항을 병렬로 쭉 표시합니다. 그 다음 이건 외부 단자, 로터리 스위치 이렇게 하고 이거 돌리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물음표 3개. 이 논리회로에서도 즐겨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도 질문이 없어서 이거 답은 안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할까 싶어서. 소자의 특성을 우리가 측정하는 실험을 하려면, 자, 전압, 원, 저항, 소자. 요 소자. 요 소자의 전압 VX, IX. 전류 보호용으로 저항 답니다. 자, 전압을 다는데 이건 가변입니다. 가변이라는 것은 다양한 전압을 인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VX와 IX에 대해서 얘가 어떤 그래프를 가지자,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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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싶다는 거죠. 이 VX 대 IX가 얼마고, 이 VX 대 IX가 얼마인지 이거를 V를 가변하면서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전류계와 전압계를 달아주는데, 이 전류계는 직렬로 달아주고 전압계는 병렬로 달아주면 됩니다. 방법 2는 이 소자에 전류계는 직렬, 전압계는 병렬로 달아주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 소자에 전류 직렬로 해가 측정하고 그 소자에 전압계를 달아서 전압을 측정하고, 이거를 교대로 전압 올리면 또 이렇게 하고요. Q. 무엇이 최선일까요? 이 답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기 뭐 하니? 이번에는 힌트는 하나를 줍니다. 방법 3을 선택한 사람은
100점 만점에 마이너스 100점입니다.